안녕하세요, 혜연이에요. 제가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온 비스포크 에센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가져왔어요. 비스포크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냉장고에서도 들어봤고, 그 비스포크가 이제 맞춤식으로 나오는 거라서 이것도 에센스가 제 맞춤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짜잔, 제품이 왔는데 제가 이름도 지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닉네임 에임이랑 제가 태어난 93년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미 93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한테 진짜 딱 맞춤형이에요. 제품 자체를 처음에 제가 어떤 타입인지 스킨케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평상시에 어떤 느낌으로 내가 뭘 바르는지부터 다 입력을 하며 저한테 딱 맞는 걸로 나오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AI 피부 분석에서 분석 결과를 받고 그거를 이렇게 뷰티 코드로 마지막에 딱 주면은 그걸 이제 보냈었을 때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져서 온다고 해요. 아무래도 시중에 파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약간 평균치로 맞춰진 제품이라고 하면은 이 비스포크 에센스 같은 경우는 나만을 위해서 나한테 맞는 제품으로 딱 맞춤형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 저한테 더잘 맞고 내 피부를 미세 설계를 해서 진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의 에센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이 에센스 분석 결과 프로그램 자체에 18,400개의 그 정교하게 설계된 스킨케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얘하고 나하고 뭐 대충 했는데 비슷하다 이게 아니라 진짜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진 제품인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제품이 이렇게다라기보다는 AI 피부 분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고민별 이제 추천하는 효능이라든지 그런 성분들을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제형도 추천을 해주고, 거기에다 디자인하고 컬러까지, 거기에 나한테 딱 맞춤형으로 나온 이름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플에서 어떤 식으로 뷰티 코드를 받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여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스포크 팩토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품에 뭐 스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를 수 있게 나와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당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라든지 뭐 피부 각질이 일어나는 편인가요? 라는 대답에 거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평상시에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체크를 하고 나면은 평소 나의 모습에 해당하는 거, 뭐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라든지 과도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체크를 해주고 나면은 내가 원하는 제형까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형을 하나하나씩 선택을 하고 나면은 그 뒤에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름을 길게 지지는 못해요. 다만 그냥 나의 뭐 특성? 그냥 여기 이니셜 새기듯이 이런 식으로 지어주면 돼서 영문하고 숫자 이렇게 저는 믹스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만들고 나니까 나만의 라벨 컬러를 또 선택을 해달라고 해서 그 라벨 컬러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라벨 컬러 중에서 좀 이것저것 예쁜 거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선택을 했었을 때 겉과 속당김이 느껴지고 칙칙하고 민감한 저는 노화 피부가 이렇게 나왔어요. 내 고민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캡처도 해주고 저는 굉장히 건조한 편이고 이런 경우에 이제 수분 진정 케어와 피부 흔적을 조금 완화해서 깨끗하고 맑은 피부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딱 원했던 제품 디자인 그대로 제품이 왔습니다.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그 제품이랑 똑같은 제품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사용을 해보기 전에 제가 원했던 제형이라든지 향이 맞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볼 거고 실질적으로 발라보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제품을 한번 써볼 건데 저는 부드러운 발림성이랑 그리고 흡수력이 높은 제품을 좀 선호한다고 말씀드렸고 산뜻한 수분감이랑 그리고 촉촉함이 돋보이는 그런 제형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제대로 맞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주문한 제품은 이렇게 엄청 묽지 않고 살짝 이렇게 흘러내리는 정도의 제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의 피부에다가 발라볼게요. 향은 거의 무향? 에 가까운 정도로 아무런 향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 딱 발랐을 때 이쪽 부분만 약간 혈색이 딱 돌아오면서 촉촉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빠르게 흡수가 되는 걸 원했다 보니까 지금 바른 즉시
얼굴에 뭔가 잔여물이라든지 그런 게 남아있지 않고 진짜 딱 바로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쪽만 발라봤거든요. 확실히 딱 이쪽이랑 이쪽이랑 차이가 보이죠? 이쪽은 딱 촉촉한 느낌이 나고 이쪽은 건조한 느낌이 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맞춤형 에센스가 있다는 게 이번에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혹시 이제 일반 시중에 파는 것보다 나한테 맞는 제품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비스포크 에센스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